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커다란 박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뭔지 알겠죠? 모종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종이면 무엇이죠? 꽃이다, 그죠? 꽃이랑 화분이랑 제가 오늘 함께 주문했는데 한 날짜에 왔네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앞에 꼬맹이들을 다 가릴 만큼 이렇게 길쭉한 포장법이 있었습니다. 꽃 포장은 이러네요. 이렇게 바짝 애들이 말라있네요. 얼른 풀어볼게요. 아, 요렇게. 아유, 택배 푸는 것도 힘듭니다. 아주. 아, 요렇게. 지금 현재 다섯 아이가 저한테 왔고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라고 버드나무 같이 이렇게, 이렇게 늘어지는 정원에 심으면 예쁜 그런 아이는 요런, 하얀, 화분에 세 개에 34,000원 택배비 포함하더라고요. 그거는 봄까지 키워서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미리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받은 아이는 다섯 아이네요. 요 아이가 와인컵 지손이라고, 엄청, 이제 꽃이 정말 와인컵스럽게 생겼더라고요. 여리여리하네요. 제가 잘 키워야 될 텐데, 또 공부를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이 아이는 황호접이라고, 노지 월동도 되면서 꽃을 끊임없이 잘 피워준다고 소개를 받은 아이입니다. 저거 지인 유튜버님께서도 키우고 계신데 보니까 굉장히 꽃을 오래, 노랗고 화사한 꽃을 오래 피우 주더라고요. 꽃이 여기 달렸죠. 조그맣게. 저도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요두 아이는 밀레니엄 베리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라색이랑 핑크색이랑 두 가지를 데리고 왔는데요. 꽃이 떨어지는데, 아주 자그마한 꽃이 떨어지는데 너무 아까운 거 있죠. 두 가지 다 겹이에요. 얘는 핑크고, 얘는 보라.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키우시는 분들 보니까. 근데 꽃이 굉장히 작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네요. 오면서 또 치이기도 했겠지만, 또. 얼마나 이거 여리여리해요. 해를 못본 아이들처럼 여리여리하네요. 이 아이들도 집에 한 이틀이나 좀 적응을 좀 시켜서 좀 쉬게 한 다음에 분갈이를 제가 해줄게요. 그리고 이 아이 화사한 이 아이 백합입니다. 백합. 5,000원짜리 백합이에요. 너무 예쁘죠? 향기가 그냥 진동을 합니다. 요 겹백합이라고 속에 이렇게 꽃잎이 아래쪽에 이렇게 접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예요. 택배를 푸는데 너무너무 향기가 달콤한 향기가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아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 이 계절에 또 이렇게 예쁜 색감의 꽃을 이렇게 또 꽃봉오리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이게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죠. 이 저렴한 가격에. 너무 예쁘죠? 예쁩니다. 이렇게, 꽃몇 포트로도 행복한 구름이에요. 구름이. 꽃만 보면 좋은. 행복하네요. 그리고 제가, 우암도의 화분, 주문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사각 화분 두 세트, 다섯 개씩 두 세트랑 어디 약간 롱한 롱분 다섯 개랑 15개예요. 총 15개에 6만 원입니다. 세 세트죠. 요게 다섯 개. 근데 무지인데 이렇게 색감이 꽃도 없고 그러지만 은근히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해서
시켰습니다. 화분이 몇 개 쌓여 있으면 또 부자 된 느낌이에요. 이런 화분들도 파스텔 톤으로 예쁩니다. 약간 이 아이들은 높이가 해도 한 10cm 정도 되네요. 10cm 정도 사이즈인데 요 굽다리가 이렇게 시원스럽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 화분은 약간의 아주 가벼운 화분은 아니에요. 약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렇다고 아주 무겁지는 않는데요. 약간의 일반 우암도의 꽃다리 화분 이런 것보다는 조금 무게감이 있지만, 아유, 새 쓰기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하고. 이렇게 해서 저것도 행복한 언박싱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